오늘은 가지산에 왔습니다. 가지산에도 겨우사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인데 겨울 날씨치고는 많이 푸근해서 산행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겨우사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마다 많이 가는 산이 참 다르고 계절마다 좋아하는 산이 다른데 가지산은 저는 주로 가을하고 겨울에 많이 오는데 특히 그 가지산의 그 상고대가 정상에서 쌀바위 가는 그 상고대가 아주 예쁜데 여기는 특이하게 3월에 한번 큰 눈이 와요. 근데 밑에는 비가 올 때 여기 오면 그때 눈이 오거든요. 근데 그쪽 상고대 쪽은 북쪽이라서 한번 눈이 오면은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아이젠 없이 갔다가는 아주 고생하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겨우사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도 가지산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 상고대 있는 곳처럼 햇빛이 조금 덜 들고 좀 춥고 바람 많이 불고 뭐 구름 많이 넘어가고 좀 식물들이 살아가기 좀 열악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서 보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이제 약성을 갖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산에 왔습니다. 겨우사리를 찾아왔는데 정상을 지나서 저쪽을 가야 되는데 잘못하고 이쪽을 갔다 오는 바람에 시간이 오늘 다 너무 지나가지고 오늘은 허탕을 쳐버렸습니다. 다음에 겨우사리를 찾아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겨우사리를 만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우사리를 만났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성남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겨우사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짜기를 지나서 비탈을 올라오면서 만났는데 여기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아주 추운 곳입니다. 성남사 겨우사리와 비교해봤을 때 여기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훨씬 더 강한 약성을 지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붉은 겨우사리로 추정되는 겨우사리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우사리 열매는 연노란색을 띠는데 붉은색 열매를 띠는 붉은 겨우사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겨우사리가 나무에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5년 정도 걸린답니다. 저는 5년이 걸린다는 걸 알고 겨우사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앙 단팥 인생 이야기라고 세 번 본 영화예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 영화 볼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그 영화에서 할머니가 사장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단팥을 만들 때 나는 항상 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 나이 때를 떠기는 와타시와 이즈모 아즈키의 고토바니 미미를 스마시테이마시타. 소레와 아즈키가 미테키타 아메노히야 아레노히오 소조스르코토데스. 돈나 카제니 후카레테 아즈키가 코코마데 야테키타노카 旅の 話を 聞いてあげること そう 聞くんです. 한의원에서 약장 속에 있는 겨우사리만 보았다면 겨우사리를 대하는 제 마음이 지금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사와 가지산에서 살아가는 겨우사리를 만나고 보니 겨우사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겨우사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